네, 안녕하세요. 국제와인 아카데미 필릭스 전입니다. 자, 잘 계셨나요? 자, 오늘 시간에는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을 한 병 소개할까 합니다. 자, 화면에 앞에 보이시는 이 와인이고요. 자, 와인의 이름은 제리로워, 네, 슈라입니다. 제리로워, 슈라. 자, 와인 생산지역은 캘리포니아 그리고 샌 루이스 오피스 카운티라는 곳에서, 작은 곳에서 수확된 포도로 만든 와인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13.8%, 그리고 와인 품종이 좀 다채롭습니다. 자, 프랑스 론 와인처럼 일단은 시라가 90%, 그리고 나머지 비오니에와 그리고 그르나슈, 그리고 그르나슈 블랑, 레드 품종 두 품종과 화이트 품종 두 품종이 혼합된 와인입니다. 자, 제리로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1974년도에 이제 설립되었죠. 마찬가지로 제리로라는 분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 와인도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휴 존슨 마스터와 그리고 호주의 젠시 로빈슨 마스터가 쓴 유명한 와인 아틀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와인 아틀라스에서 휴 존슨 마스터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가족 중심의 와이너리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이고요. 그리고 2016년과 2017년도에 미국 아메리칸 와인 레전드, 즉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기염을 토한 게 바로 이 와인입니다. 굉장히 와인이 묵직한 스타일이에요. 풀바디 스타일인데, 자, 정확하게 제가 33분 맞죠, 팀장님? 네,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아, 예. 브리딩 시간이 지금 33분 이제 들어갔는데 시간이 재는 게 다 보여요, 팀장님. 자, 백문이 불여 일인입니다. 바로 와인 테스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색상. 아, 아주 진한 색상입니다. 네, 거의 뭐 보랏빛보다는 아주 진한 다크레드 색상이 그냥 나옵니다. 자,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아, 젖산의 향이 엄청나게 좀 올라옵니다. 젖산. 마찬가지로 이 와인도 그 프렌치 오크에서 12개월을 숙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크 텍스처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은 아로마 부케는 꼼꼼한 집단, 볕집단의 향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아기 분유통에서 올라오는 그 달콤한 유산의 향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 맛은 어떤지 테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크 텍스처 아주 강합니다. 전형적인, 누가 마셔도 전형적인 미국 와인의 오크 텍스처인데, 그런데 이 오크 텍스처는 프란치 오크 특유의 향나무, 그러니까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소나무 솔향이라든지 이런 나무 계열의 아로마가 바로, 그러니까 그런 질감이 오크 텍스처, 그러니까 그런 질감이 바로 아메리칸 오크가 프렌치 오크의 특징이고, 아메리칸 오크 같은 경우에는 막상 마시고 나면은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은 초콜릿에 우유를 탄 듯한 밀크 초콜릿, 그런 달콤한 오크, 그 오크의 여운이 남는 게 바로 미국 오크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와인이지만은 맛은 전형적인 프랑스 그랑크리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오늘 준비한 와인입니다. 한번 더 맛을 보겠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인의 고급진 맛은 오크 통에, 오크 배럴에 얼마만큼 숙성을 시켰냐에 따라서 와인의 고급진 맛이 나옵니다. 자, 와인의 고급진 맛이란 바로 오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와인과 결합이 되면서 올라오는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우디 계열의 향취와 그리고 아주 진한 치즈나 아니면은 젖산 계열의 그런 풍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진한 가죽의 텍스처 또는 진한 다크 초콜릿의 텍스처 아니면은 강하게 불에 무엇인가를 태운 듯한 그런 불의 향기가 바로 고급진 와인의 맛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이 지금 마셔보니까 굉장히 그런 고급진 맛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을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가격이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서칭을 해보니까 소비자 가격이 2만원 초반이에요. 자, 물론 저도 구입을 했을 때 당시 가격이 저는 샵 가격으로 25,000원 정도에 지금 구입을 했거든요. 정말 그런데 2만원대 와인 중에서 어줍지 않은 와인들보다는 정말 확실하게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제르로 와이너리의 시라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라 특유의 가죽 향과 그리고 다크 초콜릿 그 향이 나는데 한 가지 독특한 향이 있었어요. 방금 마시다 보니까 영국에서 판매하는 블랙티 그리고 한국의 느타리 버섯에서 올라오는 땅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많이 나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독특하지만은 개성이 강하고 넘치고 자 말이 아주 볼 것도 없어요. 한국 음식하고 제가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해드릴게요. 불고기하고 드시면은 그냥 맞아떨어지는 와인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릭스 전이었습니다.